안녕하세요. 마리맘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요, 바이솔인데요. 제가 노지 바이솔과 실내 바이솔 좀 비교를 해봤어요. 여기 이 큰 화분에 있는 이 바이솔은요, 처음부터 노지로 계속 키웠답니다. 근데 지금까지 뭐 비가 그렇게 엄청 많이 내렸어요. 이곳에는, 저희가 사는 이 지역에는. 근데 바이솔이 뭐 하나도 물러지거나 그렇다고 뭐 해가 뜨거워서 어떻게 되는 건 알고 계속 자구들은 이렇게 올려주고 있거든요.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잘 있죠, 이렇게. 그리고 요 아이도 거미 바이솔과 이런 녹경 이런 짜투리 남는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심었었거든요, 제가. 근데 이 겨울을 나면서 이 거미 바이솔들이 이런 식으로 철화가 발생됐어요. 거미 바이솔 철화가. 그리고 이렇게 옆에 보이시죠? 이렇게 철화로 변형된 애들이 겨울을 나면서 많이 생겼는데, 이 아이들도 역시나 노지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크고 있어요. 그렇다고 뭐 녹경이 물른 것도 아니고요. 근데 이 바이솔은 참 특이하게 커요. 그죠? 보세요. 이런 식으로. 둥그렇게 크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바이솔이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. 근데 왜 이렇게 클까요? 신기하게. 옆에서 보여드릴게요. 이게 어떤 아이의 자군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어떤 아이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리 올라오면 이것도 아직까지 바이솔인데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고 있답니다. 근데 이 아이도 그냥 오는 비 다 맞고 지금까지 햇볕에서 자랐어요. 엄청 잘 자랐잖아요. 뭐 물른 거 없어요. 또 햇볕에 탄 것도 없어요. 지금까지 이쪽엔 정말 제가 비가 많이 왔다고 그랬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도 별일 없이 이렇게 잘 커주고 있답니다. 이제 또 옆으로 가면은 요거는 제가 비 장마 억수로 올 때만, 아, 이 아이인가 보다.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동그랗지 않고 삐죽삐죽하다는 그 아이들이 여기 있네요. 몰랐네. 이제 이렇게 영상 찍다가 자세히 보니 요것들이 그렇게 생겼네요. 근데 왜 유난히 저기 있는 애들이 삐죽삐죽했을까요? 어우, 자구 다글다글다글다글. 근데 자구들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. 보이시죠? 근데 요 항아리 분 뚜껑에 있는 이 다육이들도 네, 이렇게 밖에 있었답니다. 그냥 약간 썰렁해지면서부터 나와가지고 또 이 친구들은, 요 아이들은 겨울 잠을 자고 그대로 다 깨어났어요. 깨어나가지고 이 추운 옥상에서 겨울을 그대로 났어요. 다 죽을 것 같았거든요. 뭐 흔적 없이 다 말라서 있었으니까. 근데 봄 되니까 신기하게 이렇게 다 올라가가지고 다 커졌어요. 근데 그냥 밖에서 여태까지 컸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답니다. 근데 딱 요거 하나가 문제가 생겼어요.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은 제가 안쪽에다 넣어놨던 애들이에요, 처음부터. 근데 최근에 비가 많이 맞고 또 햇볕이 세면서 여기 있던 애들도 지금 이렇게 텅 비었잖아요. 물러서 뺀 애들이에요. 그래서 얘도 지금 방 그늘에다 내놨답니다. 실내는 아니었는데, 원래도 실내는 아니었거든요. 근데 처음부터 밖에 내놓은 아이들은 아무 이상이 없이 지금까지 물른 것도 없이 잘 컸는데, 약간 비바람을 조금 덜 맞게 하면서 해도 덜 보게 하면서 탈까봐 조금 더 보관했던 애들이 외려 이렇게 말썽을 부렸어요. 그래서 바람 잘 통한 이쪽으로 지금 꺼내왔어요. 일단은 여기에서 일단 바람을 잘 쐬어서 여기가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골목이에요. 말하자면 저희 집 이 옥상에서. 그래서 조금 일단 말려서 두고 보려고 이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왔답니다. 또 여기 보세요. 역시나 저는 앞으로는 바이솔은 무조건 노지로 키울 겁니다. 노지에서 있던 이 아이들 처음부터 아무 이상이 없어요. 단 저 하나만 실내가 아니고 그늘막 밑에 넣어놨던 게 요번에 비가 좀 오면서 다 물러서 녹은 애들이 그 사이사이에 있네요.
아무것도 없는 이 사이에서도 이렇게 아무 이상 없이 크고 있잖아요. 그리고 뭐이 선인장과들 당연히 야외에서. 그리고 저희 집에는 옥상에도 제가 그렇게 놨다고 했잖아요. 처음부터 빛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집 다육이들, 햇빛 바라보면서 그런 애들은 여전히 잘 있어요. 근데 제가 약간 실내에다 이 마디바도요, 늘이 자리에서 뭐 비를 안 맞는 자리도 아니에요. 저기는 다 들이키는 자리고, 뭐 이런 애들도 비다 맞으면서 햇빛 다 보면서 하는데 별 이상이 없어요. 근데 제가 비를 못 맞게 좀 실내에다 넣어놨던 애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네요. 이 마디바도 보세요. 얼마나 탄탄한지. 탄탄한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얼마나 딱딱한지, 무슨 플라스틱 같아요.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지. 그죠? 이제 좀 과감하게 키워야 되겠습니다. 아깝다고 실내에 넣어놓은 것들이 안으로 더 집어넣는 애들이 자꾸자꾸 말썽을 부리키네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오늘도 즐거운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